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고3 9월 거에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 많이들 틀렸죠? 자, 다음에 더 잘 맞추도록 한번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어법은 이 해석이 필요할까요? 어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되고 나서 이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될까? 아니면 필요 없을까? 자, 당연히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려야 되죠. 이게 없으면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문맥상의, 흐름상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그냥 쭉 한번 내용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법을 봐드릴게요. 자, compara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 보니까 이렇게. 자, 이거를 아직 안 읽어봤으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주제가 뭘까?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주제 못 맞추고 늘 틀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진 사람들 많이 틀릴 건데, 그럴 때는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주제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주제를 어떻게 만들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반복어, 뭐 핵심어, 반복어, 키워드, 중심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자, 나도 그런 걸 찾기를 좋아해. 내용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나도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찾아. 나는 피드백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보이네. 뭐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 칠하니까 이거 어디 숨은 거야? 왜 안 보여? 자, 이렇게. 뭐 이 위에도 뭐 여기 또 있네. 막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람은 이걸 많이 섞였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거는 피드백 얘기구나.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 경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 뭐 이렇게 competition, comparative 뭐 이런 말들도 지금 몇 개가 보여.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 말로 주제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대충 뭐 그 그림 그리듯이 상상하듯이 하지 말고 이 말을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말로다가 주제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그 주제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주제 문제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경쟁 활동이 이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아니다. 퍼포먼스 쇼케이스. 쇼케이스는 뭐예요?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자랑질하고 막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재능 보여주는 거. 이거는 뭐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퍼포먼스는 원래는 이게 뭐예요? 뭐 성과, 수행, 업무, 뭐 실행, 공연, 또 뭐가 있지? 뭐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뜻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뭐 경기 실력이라든지 경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능력 정도 할게요.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ich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최고는 인정을 받고 나머지 놈들은 인정을 안 받으니까 overlooked 이렇게 어휘 변형으로 나오면은 무시하다, 맞죠? disregard, 그죠? look over는 어떤 거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overlook은 무시하다, 이렇게 둘이 뜻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 활동은 뭔가 단순하게 이렇게 1등한 사람만 막 저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provision, 이게 주어네요. 이쯤이 동사가 되겠네. 그래서 제공, 이건 형용사예요. 명사에 다르니까 시기적절한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to 전치사네. 그 퍼포먼스한 참가자한테 주는 것은, 즉 너 참 잘했어, 그런데 이번에 뭐가 문제였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란 말이야. 그러는 것은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뭐 1등 인식하고 뭐 상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통해서 장단점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거다 라는 그 이상의 뭐가 있느냐,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게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 앞 두 문장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가 파악이 됩니까? 자, 그런 것들을 항상 연습을 하세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 어떻게 머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지, 그거는 계속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짧은 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을 적에 파악을 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연습을 하시고. 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뭐 좋은 거겠죠. 그래서 assets은 자산, 뭐 좋은 점, 특징,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관계사겠지 뭐. 그렇지? 목적 없어요. 그래서
이런 competitions and contests 둘 다 똑같죠. 뭐 경쟁 이런 것들이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competition 통해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경쟁 활동에서의 어떤 장점 하나다. In a sense, 한편으로는 자, 모든 경쟁들이 다 피드백을 준다. 그렇죠. 경쟁을 다, 경쟁 대회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피드백이 다 나온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 한편으로는 했고 여기는 만으로 했을까? 이 두 개가 이해가 되려나? 도와줄까? 어떻게? 이해되나? 자,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다 했고 여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준다 이랬잖아. 서로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피드백은 다 주는데 그런데 대부분에게 이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썼다는 거. 나 똑똑하지? 자, 이런 피드백 어떤 정보? 뭐 보나 마나 뭐 1등은 누구 그렇지? 나도 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막 1등, 2등, 3등 막 이런 데 상 있는데 내 이름이 있냐 없냐만 중요한 거고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잘했는데 제가 떨어졌다느니 뭐 아니면 쟤는 요것만 잘했으면 분명히 제가 1등 했다느니 뭐 이런 피드백하고 상관없이 상에 대한 정보만 얻는다는 거예요. Award winner나 prize winner 그 참가자가 수상자인지 그거 정보에만 어떤 피드백을 준다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아, 주제가 뭘까? 이런 경쟁 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단순한 뭐 상이나 1등이나 누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피드백을 주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provision. 아까도 나왔었는데 우리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써. 자, 그래서 그런 종류의 피드백은 좋을까 안 좋을까? 자, 이게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온다? 완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그런 종류의 피드백, 이 그런 종류라는 건 뭘 가리킨다? 앞에 있는 이런 상이나 관련된 피드백이겠죠. 그런 피드백은 좋다 안 좋다? 자,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여기서 지금 어떤 거는 제한된다 했으니까 되게 부정적인 언어를 썼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분명히 이런 피드백은 안 좋다.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줘야 된다. 상 말고도 다른 걸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흐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석이 되는데, emphasis to. 자, to 나오면 전치사일까 부정사일까 보는데, 동명사 썼으니까 이건 전치사네. 그래서 뒤에 거를 강조한다. shift네? 그러면 to가 여기 to가 나왔네? 그러면 A를 B로 이동하다. shift라는 것은 이제 뭐 transfer, relocate 뭐 이런 것처럼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day shift, night shift 할 때 뭐 야간 근무, 교대, 야간 근무 이런 것 때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떤 강조하는 바를 뒤에 걸로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에 관한 피드백만 주면은 그 뭔가 이렇게 경쟁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를 뭘로 이제 생각하냐면은 이거 보여주다, 증명하다. superior performance, 더 나은, 그러니까 우월한 어떤 성과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로. 우월한 게 최고다. 대회 나가서는 우월한 걸 보여줘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뭐 정정당당한다, 페어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최선을 다한다든지 뭐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 어디? 되게 짧게 썼네. 자, 그러나 짧게 써. 자, 요거는 자, 이렇게 이제 어법이 나오는 유형이 있을 적에 요거는 이제 먼저 이제 문맥상으로 나오니까 설명을 할게요. 뭐 한 여섯 일곱 번째쯤 해가지고 어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과 부사과 이렇게. 그죠? 형용사과 부사과인데 자, 뭘 꾸며주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느냐, 명사를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이 병렬이겠다. 물론 나처럼 한눈에 딱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경지에 올라야겠죠.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딱 보니까 이건 같다 해서 한 건데. 자,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이런 강조를 이런 거와 이런 거를 서로 but이라는 걸 가지고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증명하고 보여주는 거지 꼭 이런 걸 보여주거나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차이는 뭐냐. 이거는 엑스는 뛰어남이죠. 완전 뛰어나지만 더 나은 공연이다 아니다
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어떤 이거는 더 나았다 그러면 상을 받고 뭐 이런 기준이고 이거는 완전 훌륭했지만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와 우수함, 화려함, 대단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게 더 낮게 했다고 무슨 그런 게 더 낮게 조금만 더 낮게 조금만 더 높게 잘 아 뭐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상 타려고 하는 거에 맞춰지니까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우수함, 탁월함을 더 나은 공연 성과를 증명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이동시키니까 별로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럼 이게 형용사과 부사과인데 얘가 뭘 꾸며준다? 이걸 이렇게 꾸며주면 당연히 형용사를 써야겠지만 꼭 필요한 이것이 아니죠 이런 건 이게 아니라 뭐다? 이거를 꼭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렇게 되네 그죠? 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면 부사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건 동명사네 동명사도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건 동사로 봅니다 저럴 때는 동명사는 이건 명사로 보면 이건 형용사 아닙니까? 훌륭한 질문 이걸 동명사를 동사로 보면 부사 아닙니까? 완전 훌륭한 질문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3학년 때에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자 얘는 동사일까 명사일까 당연히 얘의 주체는 동명사 그런데 뒤에 목적어를 달아서 목적어를 다는 거는 명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죠 물론 전치사를 달면 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를 다니까 얘는 동사 그래서 이건 동명사인데 동사에 가깝다 따라서 이거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 이렇게 나는 왜 그렇게 잘 아냐면은 이런 문제들과 이런 설명들을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여러분 처음 접했다면은 아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하면서 모의고사에 한번 틀려보고 두번 틀려보고 하다 보면은 아 맞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 이제 언젠가는 맞출 때가 올 겁니다. 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봤고 그 다음에 최고의 경쟁은 이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는 자 이거를 꼭 이거를 증명하기보단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뒤에도 이거를 써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 superior performance를 여기다가 썼다 그럼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야 자 그런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경쟁은 뭔가 탁월함 뛰어남을 홍보 촉진해야 된다 그냥 이기고 누구야 뭐 누구를 이건 때리다가 아니라 누구를 물리치다 뜻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남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명사 그래서 이런 우수함에 강조하게 되면 자 이제 superiority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얘는 얘랑 같을까 얘랑 같을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CA, as if 인데 CA가 없어 목적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쓴 거야 주어 목적은 주어 동사인데 목적어 없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썼어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뒤에 걸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월성에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inferiority 이런 말의 반대가죠 그 좀 열등감 우월성 서로 반대 자 그렇게 우월성에 강조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우월성은 뭐랑 같다? excellence가 아니라 performance, superior performance 아 여기 superior 있네 아씨 쪽팔려 자 그래서 이거는 우월성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나왔네 자 주제 자 피드백, 경쟁, 우월성, 뛰어남 이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주제는 반복어가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표현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우수함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줌으로써 어떤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월성이라는 것은 너무 강조해 버리면 즉 상 같은 거나 우월성을 강조해 버리면은 그것은 진정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보면은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detrimental 하면은 뭐라고 그러나 해로운 이런 뜻이에요 hazardous, harmful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둘을 써요 자 너희같이 영어를 열심히 안 하는 놈들은 사회에 해롭잖아 그러면은 You are detrimental to this society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너 담배 피지? 자, 너 담배 피잖아. 그러면 담배 피는 거 네 몸에 해로워하면은 smoking is detrimental to yourself, to you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to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건 조장 촉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조장 촉진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경쟁에. 자, 그래서 이 퍼포먼스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이 요구된다,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뭐야, 뒤에 목적어니까 명사절 접속하겠죠. 자, 프로그램이 이기는 거, 장소, 어떤 뭐 보여주는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피드백에 이런 것들을, 이런 보여주는 수준, 이기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진정한 피드백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주제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정보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not only, 그럼 but also 또 찾아. 없나? 없음 말고. 자, 이렇게 됐죠. 자, not only but also A 하기도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not 없으면, 이렇게 only가 없으면 not A but B 하면 이제 A가 아니라 B 다, 이렇게 해서 A가 아니다 B다 이렇게 돼요. 이건 둘 다가 맞는 거죠. only 대신에 not only, not just, not simply 이런 말 써도 돼요. but also 대신에 but as well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래서 to 이렇게 문법으로 또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던데 the participants who does not win or place place를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기거나 이거는 뭐 이제 1등 2등 상을 순위의 상을 받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네. 그래서 이거는 상을 받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장소가 아니라 동사 어? 명사인데? 명사. Level of feedback. Win, the win, place, or show level of feedback. Go beyond the win, place, or show. 명사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뭐, 이기는 거, 상 받는, 순위 되는 거, 뭐, 보여주는 그 수준을 넘는 피드백을 줘라. 그래서, 이런 피드백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저기 그 퍼포먼스에 대한 피드백은 도움이 되는데 상 받거나 이기거나 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상 받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내용 정리됐죠? 자, 그럼 이제 어법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를 많이 보다요. 예, 정동사과 준동사과 판단해 가지고 태수 시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동사는 수동은 안 쓰고 능동만 쓴다. 뭐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고. 그래서 동사의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왔겠지. 자, 한번 봅시다. 동사가 정동사 준, 아, 여기 있네. 자, 정동사 준동사인데. 자, 이거 보면은, 자, 아까 문맥에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주어, 그러면 정동사가 하나는 필요하니까 정동사. 이렇게 썼네. 맞죠? 나머지는 중간에 뭐 꾸며주거나 그런 것들이고. 자, 또 동사가 있나? 자, 이것도 동사죠? 자, 그러면 동사 나오면 정동사, 준동사 따지라고 그랬죠? 정동사, 준동사. 자, 정동사라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뭐뭐뭐 다 라고 해가지고 한 주어에 대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동사란 말이에요. 뭐 나는 간다, 너는 먹는다, 뭐 이런 게 정동사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게 주어고 이게 정동사 있으니까 자, 일단 하나는 끝났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니까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네.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데 그럼 주어, 동사 끝났고 나머지는 정동사는 필요 없네. 절 한 개, 두 개, 관계사 한 개에서 딱 맞는 문장. 그러면 저거는 준동사 쓰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동명사 썼어요. 자, 뭐 태도 맞죠? 목적어 갖추면 능동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동사 문제죠. 그러면 이건 하는 사람들인데 앞에서는 이기는 사람이고 이거는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건 이기는 사람이죠. 그럼 원래는 정상적으로 여기 쓰려면 어떻게 써요? Who win or place죠. win or place니까 대동사를 쓸 수 있어요. 자, win or place니까 대동사,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로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니까 who, does나 do인데 선행사가 복수니까 do.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형용사 부사 설명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이 있는데 자, 저 부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저 부분 하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접속사 관계사 그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접속사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대시죠. 그러면 접속사는 그냥 정상적인 완벽한 문장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게 와요. 그럼 선행사도 당연히 허허 켜져라. Sorry. 자, 선행사도 없어요. 선행사도 없어. 자, 근데 관계사 갑니다. 관계사 되시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뭐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행사는 있겠죠. 자, 관계부사를 써볼게요. 관계부사 which 같은 거, 아, when 같은 걸 썼다.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관계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부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다. 얘는 완벽하지가 않다. 관계대명사는.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변종이 있죠. 자, 얘는 뒤에 당연히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가 없다. 불완전하다. 근데 얘는 선행사도 쓰지 않는다. 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고 그냥 뭐 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잠시 후에 마지막 화면에 내가 그 펼쳐 줄 테니까 그걸 보고 정리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나. 자, 주어 있고 동사 있네. 이것도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래서 절이 두 개인데 접사로 연결했어. 어쨌든 이것들은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목적어가 없지 않아요? 목적은 필요 없죠. 그죠? 자, 완전한 문장의 기준은 뭐다? 세 가지가 있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두 번째는 주어,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주어, 수동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에 이거는 주어, 자동사를 썼죠? 그럼 완전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선행사일까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야. Performance showcases가. 그럼 뒤로 넘겨봅시다. 들어갈 자리가 있나?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자, 이걸 들면은 이런 그 무슨 퍼포먼스 쇼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인식이 되고 무시가 되고 되죠. 그지? 자, 그렇게 하니까 이걸 뒤로니까 어떤 그 장소에서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면은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뒤로 넣으면은. 그럼 부사로 해석이 되면은 뭘 쓴다? 관계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공간이니까 뭐가 된다? Where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자, 다시 말해서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벽하고 뒤에 선행사가 있고 그걸 뒤로 놓으면 부사로 해석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아주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렇게 뒤에다 넣으면은 전치사를 하나를 써줘야 돼. 예를 들어 넣어볼게요.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이렇게 됐어. 나 외웠어. 완전 똑똑해. 자, 그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은 in the performance showcases 인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뭐 as을 쓰든 in을 쓰든 뭐가 하나 필요하잖아. 근데 없지. 자, 그런 거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 in이 있든 as이 있든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얘를 넣으면은 요 자리에 싹 들어가면 딱 맞아떨어지고 전치사 쓸 필요가 없네?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뒤로 넣었을 때 전치사를 넣어줘야 된다. 없어서 넣어줘야 된다? 그럴 경우는 관계 부사. 전치사가 있다? 그러면은 목적어지. 관계 대명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이니까. 그런데 관계, 무엇이냐? 대명사를 쓴다. 자, 요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 여기서,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잘 보고 정리하는 대로 이해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영상 찾아보면 이거 설명한 데가 있는데, 아, 나 이거 또 설명하려니까 좀 지겨워. 그러니까 좀 보고 본인들이 해보고,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본인이 학생이든 어른이든 대학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성인이든 간에 자기가 수업 때 궁금한 거나 뭐 지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수업 해줬으면 하는 영상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틈 있을 때 그거 촬영해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왜? 나는 천사니까. 바이바이.